홍샘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홍샘 희망드림 구독자 1000명 달성 감사 이벤트. 안녕하세요. 홍샘 희망드림 채널입니다. 홍샘 희망드림을 구독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을 많이 달아주신 구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 드립니다. 홍샘 월드 구독자 감사 희망 드림 이벤트 참여 방법입니다. 스텝 1. 홍샘 월드 구독한다. 스텝 2. 본 게시물에 좋아요 누르고 참여 의견 댓글로 남긴다. 스텝 3. 본인 이메일을 끝에 꼭 적어주셔야 쿠폰 보낼 수 있습니다. 쿠폰은 카카오톡으로 받으면 현장 결제되어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넘버원 커피 이벤트입니다. 신규 구독자를 위한 행사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추첨 5명, 기존 구독자를 위한 행사로 댓글 누수자 5명 선정, 총 10명 선정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2020년 9월 27일부터 2020년 10월 17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이벤트 발표는 2020년 10월 15일 당첨자 발표합니다. 넘버2 감사 이벤트 상품입니다. 넘버원 상품 교촌치킨 레드콤보 웨지감자 세트. 넘버2 상품 굽내치킨 굽내 오리지널 플러스 콜라 1.25리터. 넘버3 상품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톨 2잔 플러스 카스텔라입니다. 2020년 9월 27일 날 구독자 1000명 감사 이벤트를 띄웠습니다. 이때부터 제가 컨텐츠를 쭉 올렸는데요. 이 올리신 내용들에 대해서 보신 분들의 댓글 것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각각 그 미쿡 아낙, 레트캐, 속초 로즈마리, 한주연, 누가봐, 요리하는 아빠, 사유하는 나무, 나리, 신바람 채널, 세상 속으로, 문군표 TV, 안녕 해운대, 한평생촌 TV, 부부람도, 젤마나, 요밋, 농사와 음악 TV, 라세라, 줄리아 살롱, 문학 줌마, 오블리주 노블레스, 길맨, 장미꽃 향기, 금거북의 산채 여행, 최명우의 시 베이커리, 약초 산행 TV, 늘 햇살팜, 자연스러움 TV, 닭금정별, 연행연하, 영원한 방랑객, 베가본드, 인생 최적화, 정병구. 이렇게 댓글을 달아신 분들을 하나하나 3주에 걸쳐서 제가 분석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전체 조회수는 88이지만 실제 댓글 달신 분들은 한 30-40분 정도 달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된 거를 3주간에 걸쳐서 제가 전체 다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9월 27일부터 어제까지 한 것들을 쭉 파악해서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전체 컨텐츠에 대해서 쭉 여러분도 봤던 내용들을 많이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들을 쭉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한 것들을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댓글에 참석해 준 분들은 너무너무 한번 한번 고맙기 때문에 이름을 한 번씩 다 보겠습니다. 줄리아 살롱 9회 고정 3회 됐습니다. 금업고 TV 9회 고정 1회. 독고의 다이 TV 9회. 간만의 여행 파격 8회. 설련 선생님 8회. 민트경민 선생님 8회. 화초 와이프 7회 고정 3회. 닭금정별 6회 고정 1회. 최은지 채널 성장 일기 6회,
추억의 저편 6회 고정 3회 되었습니다. 클립 이슬 브이로그 6번 댓글 달아줬습니다. 한글 바른 글씨 나누리 6회, 파주 개구리 6회, 김성관 색스폰 5회 고정 1회, 솔개 걸어서 청돌이인의 TV, 나의 점, 여행 가고파, 휴양 떠나기, 드럼 스나이퍼, 은하 스껍지, 세상 속으로 TV, 5학년 일기, 이렇게 5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복, 나눔, 힐링, TV 성금이, 빌립 선생님이 4회, 민윤서 블로그, 기능 기초관 앓고, 요 및 복지 유튜브, 이바하고 아지매 옹명수, 도토리 친구들, 4회 댓글 달고 고정 1회 되었습니다. 파마대, 레비투어, 고운 눈웃음, 작은 텃밭정원, 자연스러움, 한이의 푸른 TV, 황나비, 리리주리 힐링, 레오밍, 영신다육 전원 TV, 영희세상, 만렙대디, 청솔 다육 이야기. 여기서부터는 3회에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CNDS 고정 2회, 라이터 에코 3회에 고정 1회, 박인자의 신앙송 3회에 고정 1회, 코리아 트럭 카온카 TV 가온카 고정 1회, 미정씨 다이어리 3회에 고정 1회, 짜투리 여행가 비전 리더 3회, 한주연, 자연스러움 TV, 문학, 줌마 TV, 힐링 365, 펀펀, 황금알 대왕, 현울 TV, 여행은 한평 TV, 우기보기 블로그, 청이샘 뿜뿜, 오성 황금향 텃밭, 청산 2호, 산하의 사진 여행, 이코노 리빙, 달콤 타이완, 해바라기 TV, 호주 마마 퍼스텍, 라나 스트레치, 독일 마리네, 리디아 TV, 최병호 씨 베이커리, 고양시 파크골프 옆에 윤충호, 캐나다에서 요리하는 럭키 TV, 오늘 하루 TV, 헐떡이 야생화, 기쁨의 하루. 여기서부터는 2회 댓글 달았습니다. 레인 뮤즈, 은금표 TV, 유튜버가 사관학교, 프림로즈 장, 민수의 꿈꾸는 정원, 김영철의 길 따라 노래 따라, 진강. 2회 댓글 달았는데 고정 1회 됐습니다. 박영숙 제3인의 고정 1회 됐고요. 필러브의 이지식 채널, 작곡가 최원희, 앤 내사랑, 김세권 TV, 행복 주렁주렁, 풍경 PK, 요장부 라이프, 꽃드림, 시와 음악이 흐르는 소록길, 황새벽, 지정, 까르페디엠, 오늘 밤 책 읽어주는 다니, 술매서예, 이에 올렸는데 이래 고정했습니다. 도시자연인, 소미, 시니어 뷰티 헬스 TV, 한경옥 TV, 오충식, 제주사는 대구댁, 송도로즈, 사유하는 나무 TV, 세상만사 TV, 전국 방방곡곡, 황준의 어디지 트립, 다시 튜브, 길맨, 양선인의 랑초 TV사, 자소풍, 안녕 해운대, 마인드 힐링, ABCD 오기. 이까지가 2회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장혜원의 행복한 시 2회 댓글 달았는데 고정 1회 됐습니다. 양지코 디사 킴스 트래블 스토리가 1회 댓글 달고 고정 1회 됐습니다. 들꽃의 베란다 정원 벨코니 가든 이분도 1회 댓글 달았는데 고정이 됐습니다. 미쿡 안하길 고정 1회 되었습니다. 투니맘 고정 1회 됐습니다. 젤마나 통니
뉴 힐링 뮤직, 맘대로 정원사, 세레나 나무향기, 할미의 수다, 영수의 다락방, 황종무 TV, 스무살 꽃띠 금비, 토레이커, 트롯 커버송 목경, 기타쌤 힐링 스토리, 크루기 사종지점, 슬로운 TV, 몽하 TV, 지훈 타샤, 산이 좋아, 그로우 TV, 캠니 TV, 내추럴 푸드, 소망 플라워, 법 해올, 그림쟁이 밥 아저씨, 군뱅이 아저씨, 베베쭈, 나의 에필로그, 사과 농부 줌마, 대충 사는 누나, 하덕이, JK 스토리, 독구에 사는 제재, 광지포 TV, 장선자, 차방역시, 황금이네, 자스민, 블랙라이프, 빠뽀 부부, 고 트레킹 TV, 헬리 황, 블루문 여행, 오케이, 시골 요자 지지, 마음의 풍경, 시와 음악이 흐르는 수록길, 순비정원, 산이 좋아, 제이리, 블루노 월드, 규선생 TV, 임원준, 행복 드림 또담 TV, 굿모닝의 동산 세계, 스무살 꽃이 금비, 릴렉스 드라이브 신규 TV, 약초 박사, 오늘은 TV, 김태은, 퍼플 레인 스튜디오, 힐링 조브 TV, 산타는 러너, 나미의 일상, 10대들의 우상, 다시 추구, 황여운, 리샤론 최, 날도 넘는, 우주 형나는, 가요와라기, 엄지락통, 서보원 TV, 이한근, 리사의 정원, 팍스앤베어, 가만가만 풀떼기, 민스맘의 가드닝, 찐 미국 생활, 동화의 민족, 동만사랑, 코리아 트래블러, 지니, 경수생각, 파사이, 명월리의 그놈, 투어리안, 해피미현, 베이백스, 캐나다 컨츄리 라이프 블로그, 주연순, 곰탱이의 일상산책, 딸키코 빨강코, 중년마마 TV 박은하, 홍한웅, 소다맘, 석궁원장, 까메오 트래블러 TV, 걸라이프, 꿀라이프, 루키 TV, 백합과 산딸기, 엔가든, 국뽕 투어 여행자, 태모정, 여행과 사진, 남궁 피터, 부부 람도, 마음 카드 우성, 뭐라고 TV 이색 알바녀, 박인혜, 화양 누나, 하모토코, 힐링 데이 릴리, 엘포유, 별다킴, 깡토피아, 색소폰 농부 김상목, 마음 카드 우성, 송초 유정자, 초록바이, 이종민 세계 황제, 아리아 TV, 내미소, 이채유, 루스 TV, 윤마렐라 TV, 슬기로운 축구생활, 사각중심, 춘희 김, 엄마의 맘, 바라보는 코코네, 달팽이처럼, 스타클 TV, 희연이 컬러 향기, 느티나무 보라, 민나커피, 꽃들, 아싸미녀, 김광주 크크제이 TV, 조다육 화분 TV, 와와 출동, 지리산 방송국, 한산도, 이석순 다솔, 켈리스 캐네디언 어드벤처, 하이디의 하루, 한숙희 음악치료사, 꾸야 추구, 꾸야 투어, 오뚜기 맘, 플라워 맘, 이주 백자, 플라워 앤 데일리 라이프 홈생 홈상, 림지 TV, 야옹 야옹 다육,
강수경 사랑, 돌구슬, 초록식물 사랑, 노천택, 세상만사, 행담함, 방울새, 50대 열정맘, 야생화 블루베리, 케이스타일, 사랑빵, 밴쿠버 중년, 케이바람개비, 건너올 꽃을 사랑하는 여인, 헝가리 스토리, 제주고고TV, 음악하는 황지원, 한프리 방송, 보실러니 캠핑, 시인청부, 쪼미맘, 구미 집게사장, 복작복작 마녀의 숲, 진주맘, 민스아트, 단풍, 레드캡, 속초 로즈마리, 에이 누가봐 에이, 한평생촌TV, 라세라, 나리, 장미꽃향기, 신바람 채널, 농서와 음악TV, 인생 최적화, 영원한 방랑객, 늘 햇살팜, 약초산행, 금거북이의 산책여행, 젤마나, 여행에나,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을 다 정리해보니까 3주에 걸쳐서 본 내용들을 스트로베리님이 전체 댓글 수가 30위에 올라갔고요. 고정 댓글로 첫 전체 댓글 중에 고정 댓글 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으로 선정된 게 12위에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수 댓글 수상자로 1등으로 당첨되셨고요. 그 다음에 오블리주 누블레스 전체 건수가 댓글이 30회 됐고요. 이 중에 3회 고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블리주 노블레스가 두 번째 상품에 당첨됐습니다. 우수 댓글 두 번째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TV 들은 영상이 18건의 댓글을 다셨고 고정은 1회에 됐습니다. 그래서 우수 댓글 세 번째 상품에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정효 글품쟁이님이 18회, 요리하는 아빠가 12회, 심플리포유가 12회, 강통통두연님이 11회, 고정 댓글로 1회 당첨되었습니다. 그리고 플루티스트 조이님이 10회 댓글 달고 고정 댓글 중에 1회가 고정으로 댓글 선정되었습니다. 이분 다섯 분이 우수 댓글로 스타벅스 커피 당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섯 분은 추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쇠멀도 구독자 1000명 기념 이벤트 중인데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의 글을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이벤트 관련된 공지사항들을 드렸고요. 가장 최근에 참여하신 분이 홈님, 행복보따리TV, 권아서, 안녕 이주전, 안녕, 해바라기TV, 빠뽀부부, 김세권TV, 나리TV, 성실맘의 가성비 보험, 요리하는 아빠, 빵키TV, 장미꽃향기, 진주맘, 풍경PK, 힐링 데일리 릴리, 라나 스트레치, 이영구, 진주쌤, 독일 마리네, 희연이 컬러향기, 준이 봉봉의 즐거운 채널, 최여사 손맛, 남성 이정환, 내미소, 순이 꽃차, 고고 스페인, 동화의 민족, 닭금정별, 선의 라이프 스토리, 덴탈 뉴스 코리아, 장단헝아 TV, 만렙 데디, 7080 추억 그림, 원효 TV,
승철, 박인자의 신앙송, 세상 속으로, 자연스러움, 엘리 씨, 자연스러움 TV, 전국 방방곡곡, 황준의 어디 출입, 젤마나, 리디아 TV, 늘 햇살 밤, 정현 다빈망, 시크 씨, 수마디르 그릿, 세아부의 부자 멘토, 솔로몬 TV, 일단 웃고 보자, 란다에서 TV, 스트로베리, 레이터 에코, 김정우 글품쟁이, 최병현, 매호, 누가와, 오블리주 노블레스, 타이거, 탄천, 하니 등, 전체 리뷰를 보겠습니다. 몇 명 정도 참여했는지 쭉 올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리뷰는 399회 했고요. 대략 이 댓글을 실제 쓰신 분들이 한 7 내지 80분 분들이 댓글을 쓰셔주셨습니다. 이분들에 한해서 추첨기에 놓고 추첨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첨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첨 사이트에 들어왔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사이트 카페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블로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잘 불러가졌고요. 이제부터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첫 번째 픽. 와, 우두두두두두두, 오, 고고, 스페인이 당첨됐습니다. 자, 두 번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빅,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덴탈 뉴스 코리아이 당첨되었습니다. 세 번째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준이봉봉의 즐거운 채널에서 당첨됐습니다. 네 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오, 제가 넣어서 이거는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빼고요. 다시 네 번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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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오, 성실맘의 가성비 보험이 당첨되었습니다. 이제 빅 마지막 우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오, 스트로베님이 당첨인데 이분이 다른 거로 당첨돼서 빼도록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두두두두두두두, 오, 타이거님이 당첨됐습니다. 이상 고고스페인, 덴탈뉴스코리아, 주니봉봉의 즐거운 채널, 성실맘의 가성비 보험, 타이거 다섯 분이 당첨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마음껏 누르셔도 모두 무료입니다. 엄청난 AI 시스템이 3분 시청의 예우를 갖추었는지 파악한 후 색깔 바꾸게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유튜브 인공지능 시스템 법칙에 의하면 예우를 갖춰 3분 이상의 시청 후 아름다운 동행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4분이 지난 즈음 빨간 명패 4분이 지려 밟아 눌러 회색 대문으로 바꾸어야 인공지능과 아주 적절한 궁합으로 100년해로 한다 합니다. AI 금기어로 구독 요청한다는 댓글을 달면 구독 자동 취소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이웃, 손잡고 간다, 구독 부탁합니다. 이런 식으로 피해야 구독 취소를 피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벨 설정은 모두 무료입니다.